자, 오늘도 또 상추하고 깻잎을 좀 따러 왔습니다. 진짜 맨날 먹네요, 맨날. 근데 이 우박을 맞아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이파리가 큰이 깻잎을 보고, 야, 우박 피해가 이렇게 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아이고. 아팠다고 말하는 건좀 웃기지만, 어쨌든 빨리 상한 이파리들을 잘 먹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추를 뜯어보겠습니다. 뭐 이게 아주 다른 상추에 비해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멀칭을 하고 심어야 될것 같아요. 저기도, 저쪽도. 확실히 멀칭한 상추가 촉촉하고, 그때 얘기했지만 육즙이 살아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맛이 끝내줘요. 이제 입에서 이 식감이, 진짜 이게 식감이라는 그 단어가 딱 맞겠네요. 부서져요, 부서져. 바사락, 바사락. 그 맛이 얼마나 그냥, 그리고 이 상추의 그 느낌. 그 맛이 느껴져요, 맛이. 바삭바삭하고. 이거 괜찮네요, 양상추. 양상추인가, 이거? 무슨 상추인지 상추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아주 맛있는 상추예요. 자, 요거를 잘 이렇게 따서. 수확을 잘하면은 꽤 오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수확을 안 하면은 오래 못 먹어. 수확을 이렇게 잘해줘야 오래 따먹고, 이렇게. 네, 아주 좋습니다. 보세요, 아주 그냥. 다 땄어요. 이게 따줘야 되게. 따서 부피를 줄여줘야 된다. 자, 이렇게 뚝뚝뚝 잘 끊어지네요. 아주 딱딱 부러지는 느낌. 아주 좋아요. 이것도 딱딱 부러뜨려서. 네, 오우. 금방 땄는데 뭐 고깃집 해야 되겠네. 네, 아주 좋아요. 진짜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요즘에 뭐다 있잖아요, 다. 뭐 없는 작물을 제가 없이 다 심었기 때문에 마트에 갈 필요도 없고 장을 다 여기서 옵니다. 네. 자, 이쪽에서도 오우, 케일이 또 하루만 안 땄는데도 이렇게. 여기 상추도 나쁘진 않는데, 확실히 근데 비닐로에다가 심은 게 훨씬 맛있어요. 네. 이야, 이게 보세요, 이게.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많이 자란 거. 이게 상토에다 심은 거는 깨끗해서 좋긴 좋네요. 네? 뭔가 깨끗한 느낌이 있어요. 이야. 이거 누나들 갖다 줘야겠는데, 이거?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제가 상추 씻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추를 한 광주를 땄어요. 이게 지름이 얼마냐면은 거의 50cm예요.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자, 상추도로 물을 딱 받아서, 네? 딱 시선이 차단된, 아우, 편안하고 좋아. 아우, 저 시선 부담돼요. 아무리 좋아도, 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도 시선은 부담됩니다. 제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일단 1차는 세척을 했습니다. 자, 2차 세척. 부어요, 그냥 들이부어.
들이붓고 한번 딱 닦아주고. 자, 이게 집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세척인데 얼마나 넓고 이게 뭐 막 물 튀겨도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아도 제가 먹게 되면 거의 다 먹더라고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유는 너무 맛있으니까 다 먹게 돼요. 야, 모기 보세요. 모기가 막 돌아다니네. 빨리 도망가야겠네. 자, 아유, 뭐 이제 확실히, 아유, 이게 해기 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설비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농막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아우, 잘했구나. 이게 땅만 갖고 있어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저희 옆집도 이제 땅이지만 그분은 좀 멀리서 오세요. 근데 거의 뭐 알다시피 뭐 농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매일 와서 이렇게 봐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매일 와서 수확을 해야 되고. 저는 진짜 이게 모범생 농사꾼이에요, 이게. 저처럼 농사 안 지면은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저처럼 이렇게 할 자신이 없을 거예요, 다들. 왜냐면 거리가 일단 가까워야 되거든요, 진짜로. 저도 만약에 집 근처에서 이렇게 멀었으면은, 아, 매일매일 이렇게 오고 싶을까요, 이게? 생각이? 아무리 뭐 자연환경이 좋아도 매일매일 오고 싶어가지고 막 마음이 막 뛰고 막 이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다행히도 농지법이 또 이렇게 입법 예고가 중단이 돼가지고 다시 마음 놓고 또 주말 농장 다들 이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근데 신기루 알아보신 분들은 정말 거리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왜냐면 잘못하면 이제 땅을 사놨다가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 물린다고 하지,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들 크고 아무리 좋아도 이게 몇 번에 그칠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접근성인 것 같아요. 물론 도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이 농지 중에서도 건물을 못 짓는 땅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잘못 사면 안 되고 다 따져봐야지만, 일단은 어쨌든 거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제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뷰가 좋아도 거리 멀면은 자신 없어요, 진짜. 뭔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여길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요 집에서 조금 더 약간 먼 곳이 있는데 거기도 정말 좋았는데 안 사길 잘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예,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또 지대가 낮은 곳도 피하셔야 돼요. 비 오면은 다 물이 그냥 몰리는 지역도 피하셔야 되고, 또 길하고 너무 가까운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이게 시선가림막을 해서 이렇게 불편할 정도에서 이렇게 뭐 집 한 가구 두 가구인데 저 옆에 가구는 뭐 자기들도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여기 앞에 여기 잘 가족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불편한데, 길바닥에다 땅이 가까이 있으면 맨날 가면서 뭐 예? 뭐 영업집도 아니고 맨날 지나가면서 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또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진짜 무시 못합니다, 이거. 뭐 길 좋아서 뭐 전기 수도 그런 거 가까워서 끌기 좋고 뭐 가격이 싸죠. 그런데 뭐 근데 싸봐야 300만 원이면 한 150만 원 정도 싼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 내면 끝이야. 한 번 하면 끝이야. 근데 이 그런 것들은 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 땅 팔기 전까지는 잘못하면 시달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리와
그런 공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고 이렇게 땅 구입을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상추 씻다 갑자기 결국은 그래도 잘났다. 결국은 이거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농지 입법 예고가 개정이 중단된 마당에 갑자기 기분이 들떠서 또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 자,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어야겠죠. 네, 여러분들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맛있는 저녁 드세요. 감사합니다.